옥시 애경 불매 목포 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 애경 제품을 마트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11년 동안 해결된 것이 없다며 마트에는 옥시 애경 제품의 퇴출을, 옥시 애경 측에는 피해 조정안 동의를 촉구했습니다. 전남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167명 가운데 51명이 사망했고, 피해자로 확정된 94명 중 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